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매일매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월화수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열정이라는 두 글자, 열정 키워드를 같이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선물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혼자 매매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딱 30분만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도 좋고,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많이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역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낙폭을 줄이고 양지수가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197선까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2223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2천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줬고요. 특히 금융투자의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반도체와 금융주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반도체주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폭이 더 컸는데요. 0.83%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698선, 다시 한번 7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반등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1위 종목은 바로 카지노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운주들인데요. HMM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이 HMM의 지분 약 20.6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민영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7% 강세를 보였고 다른 해운주들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 일본 자유여행이 허용된다는 발표 직후에 이 항공권 예약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어부산이 13% 넘게 올랐고 여행주들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은 식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인 식품주들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과자 제품의 가격을 15%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7% 강세를 보였고 오리온과 CJ제일제당, SPC 삼립까지 일제히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막판에 정말 장 마감 10분 전에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내일 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장막판에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살짝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자금을 좀 확대를 시켜서 비중을 주식 비중을 좀 늘린다. 약간 그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그동안 시장 하락을 유발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해소된 건 없거든요.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유발하고 있는 경기 침체죠. 결국에는 수요 둔화로 물가를 하락시키고 물가를 하락시키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는 것으로 결국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가 미국 긴축 공포를 진정시키게 될 그런 요인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경기 침체를 좀 감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상승세를 제한시키는 것들이고요. OECD에서 22년 주요국 경제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6월 전망 2.5%에서 9월 전망 1.5%로 낮아졌습니다.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2.6%에서 3.1%로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내년도 전망치는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4.4%에서 3.2%로 경기가 좀 낮아질 거다. 경기가 좀 침체가 올 거다. 성장이 낮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주요국의 성장 전망이 좀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계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 지난 23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감세안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620억 파운드가량의 채권을 추가 발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국채금리가 좀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파운드와 약세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재정 악화 우려감들 계속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지 오늘은 뭐 10원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환율에 대한 방향성들 유의하셔가지고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유럽이나 한국, 여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해야 됩니다. 연준만큼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어갈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 금리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금리 확대 괴리감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이제 시장의 자금을 달러로 좀 이동시킬 수 있는 모이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증시의 투심이 매우 공포 수준인 최하단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금리, 뭐 강달러가 좀 살짝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은 투심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그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진입에 따른 기술적 저가 매수 유입이 오늘 시장을 좀 반등으로 이끌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상승 모멘텀들이 살짝 부재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전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서도 금리 상승에서를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와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율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살짝 내려놓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완전히 진정이 된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환율에 대한 방향성들 계속 지켜보면서 그 시장을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큰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역시나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전망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하게 역시나 포인트는 강달러가 진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관전평가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또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이라는 두 글자 키워드를 보내주셔야 너바로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교환권을 3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문자로 보내주시고 커피 교환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 주식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참여 방법들 다시 한번 쭉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어서는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을 점검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펴볼 종목이 또 어제 바로 제시해 주셨던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또 하루 만에 수익이 났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오늘 14,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안내해드린 목표 가격은요. 이 지금 14,000원인데 15,000원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고 아마 장이 나쁘지만 않는다면 내일장에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고 낙폭을 확대해주지 않고 바로 반등 나와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만 보여준다면 15,000원 1차 목표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5,000원인데 어제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10% 고가 기준 1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었던 정보였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1차 목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선물,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또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문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딱 30분만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해 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 주식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게임주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에도 일환으로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직도 불안한 면이 있긴 합니다. 좀 다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게임주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게임 업종들의 실적 상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 약간 반발 매수 형식으로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우선 게임즈들의 실적 하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모멘텀을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결국 기업들 간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고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게임 업종들의 각각의 기업들의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브시스터즈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내년 초 출시될 신작 게임 5분 스매시가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키런 킹덤하고 BTS와의 콜라보 업데이트가 10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에 따른 BTS와의 협업 기대감들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서도 연말 신작 게임 산남이라든가 AKA 스팀 출시 예정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있습니다. 고양이와 스프,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NFT 발행 이런 것들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나마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실적을 호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시 일정 지연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크래프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오는 12일에 출시할 예정으로 가장 빠르게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그 신작에 대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크래프톤이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스코넥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VR 게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하이브리드형 모의 훈련 시스템, 메타버스 기술, 우리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선보이면서 이런 뭐 VR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게임즈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신작에 대한 성과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연내 예정된 신작 가운데 자체 게임인 엑셀 게임즈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직까지 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소폭 반등이 좀 나온 것들 약간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신작을 출시를 하고 얼마만큼 또 흥행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염수에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신작을 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리고 IP, 지적재산권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인건비와 더불어서 IP 재산권도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얼마나 흥행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는 상황들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신작을 발표를 하고 흥행 여부들 떠나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까지 좀 길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거쳐야 되는 길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게임 업종들은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개별 모멘텀은 신작 출시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제시를 해 주셨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또 하락한 가운데서 유일하게 좀 상승부를 켰었고 오늘도 한 2% 가깝게 상승을 한 종목이었는데요. 다만 이 신작 흥행 그리고 이 신작 흥행 여부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길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장기적인 선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아용품 이 저출산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출산 관련 문제를 좀 공론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 중에는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좀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면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저출산 관련 이야기를 또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공략주로 아가방 컴퍼니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뭐 손절가 4,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나 봐요. 살짝 손절가를 터치하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가방 컴퍼니는 물론 오늘 제로투세븐 뭐 이런 육아 관련 기업들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서울시가 초대형 양육 지원의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5년간 총 14조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월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일단 공유를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좀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좀 했었던 발언에서 뭐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어떤 뭐 자세한 부분들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서 균형발전의 귀신점을 뭐 잡도록 마련하겠다. 지역이 스스로 뭐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들이 전부인데 뭐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뭐 부모급여 쪽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얼마씩 급여 형태로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하는 데서도 육아 기업들 뭐 이런 현금이 좀 들어가는 것, 현금이 도는 것들 이런 것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좀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었던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실망 매물로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오로나 토박스코리아 이런 관련 종목들의 슈팅을 보여주긴 했었지만요.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강하게 받아서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뭐 과거에도 관련 저출산 정책들이 좀 나와줬음에도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이런 육아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우리가 테마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슈팅이 나오면 그만큼 차익 실현에 나오는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로 따로 분리해서 지켜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종목들 수익 구간이 오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 뭐 이슈화가 되는 순간 급등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않는 업종들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현금을 확보를 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을 체크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본격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열정 키워드 꼭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깜짝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딱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이런 문자들, 어떤 문자들이든 좋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커피 교환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89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열정, 펜오션, 매수가 5,2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펜오션 이제 해운주라서 오늘 또 해운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0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많이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라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우리 청아님 매수가가 좀 되게 낮으신 것 같아요. 네, 수익권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수익권에 오면은 일단 지금은 살짝 뭐 비중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비중이 40%이신데 사실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BDI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5월에 3,369포인트 수준에서 고점 이후 8월 31일까지 965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2분기, 3분기, 3분기 대부분을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들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9월 1일부터 좀 반등을 해서 지금 금일 뭐 전일까지 9월 26일까지 1813포인트까지 BDI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9월 달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에는 세 달 중에 한 달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은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리 회복을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3분기 실적들을 먼저 체크를 해본 다음에 BDI 지수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을 3분기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펜오션의 주가가 이렇게 힘을, 강한 힘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4분기 실적을 일단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오늘 반등이 소폭 나왔습니다.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절이에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반등이 살짝 나오면 쌍바닥 그려주기도 하고 있는데 반등이 살짝 나오면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중에 주가가 더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수익권, 뭐 목표가를 5,500원 수준으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5,500원, 이 금방 5,500원까지 딱 터치를 하면은 정리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잡겠다.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잡겠다.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중이 40%시니까요. 비중을 좀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5,500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요. 다만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 흐름 보면서 또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24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보내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80만 1000원에 비중이 86.88%라고 하시고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나겠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나와서 오늘 75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여기보다 더 하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네.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실적은 견고할 겁니다. 그쵸.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재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3분기에 1,600억 원 가량의 우리 뭐 영업이익 확정이 됐었는데 2,000억 원 이렇게 영업이익이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긴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 내년도 실적, 장기적으로 좀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겠죠.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 뭐 시장 때문에 좀 빠졌다가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미국의 바이오 우선 정책들 이런 것들의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를 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한데 이 수주가 미국의 바이오 뭐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확정이 거의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졌는데 중국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부분의 국가들 자국 내 다른 기업들의 뭐 세금을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뭐 자기 국가 내에서만 세금 감면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입니다. 일단 영향은 다행스럽게도 완화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진 않을 겁니다. 제한적일 거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약의 판매 루트 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우리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수주를 받기에는 경쟁력을 앞세우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좀 힘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장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공장 투자를 미국에 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한 70만 원 부근까지 네. 조정받을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시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목표 지금 이제 매수가가 80만 원 수준이신데 네.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저도 이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80만 원 수준으로 비중이 지금 너무 높으시니까요. 적어도 이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요. 이런 것들 장기적인 요인들하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 목표가 80만 원 제시를 드렸고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별한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방송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선물 많이 네. 주잖아요. 많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노란톡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커피도 받아가시고 우리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제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도 보셔가지고 많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색식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검색식이 어떤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검색식이 뭘까요, 전문가님? 일단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의 네. 수급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상승 흐름들 이제 단기적으로 장중에 검색이 되면은 검색식에서 검색이 됐을 때 접근을 했다가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흐름이 괜찮으면은 강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 2, 3일 정도 더 보셔도 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확률도 굉장히 괜찮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네. 계속 참고를 하는 그런 검색식이거든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셔가지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주는 정말 또 혼자 매매할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검색식일 것 같습니다. 이 검색식 고고라는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열정 이마트 매수가 16만 9천 원에 비중 20%, 이데일리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거의 1년째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만 6,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네요. 이분 매수가가 정말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손실률이 크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비중도 20%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일단 하반기는 넘기시고 내년 초까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땐 말이죠.
매출은 7조 1,400억 원 가량까지 매출은 증가됐습니다. 판매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빠졌어요. 단기 순이익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적자폭을 좀 확대를 시켰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분기에 장사는 잘했는데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가 판관비라든가 그런 것들 고정 비용들이 증가가 돼서 영업이익이 낮아졌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판매 가격이 식품주들이 판매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매출은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지 이런 것들은 3분기에 1,3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도 저는 살짝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번 연도 자체가 영업이익이 꺾이는 그런 수준들. 단기 순이익이 1조 5천이 나왔다가요. 이번 연도는 9천억을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2천억 원 가량, 3천억 원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외형 축소들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런 실적에 대한 하락세를 반영을 온전하게 시켜놨을 때 지금 이제 저점이긴 합니다. PER이 1.5배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이긴 하나 우리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까지 적어도 이제 내년 초까지는 조금 가지고 계시고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있다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20%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한 25%, 30% 가량 바닥이다 싶을 때 그때까지 좀 보셨다가 대응을 잡으시면 평균 단가도 대폭 하락을 할 거고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마트 실적이 이번 연도는 좀 불안하긴 하니까 이런 네. 것들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좀 바닥을 잡았다 싶었을 때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9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한미 글로벌 매수가 2만 6천 원에 비중 30%예요. 흑흑 상담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이정일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미 글로벌도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가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반등이 나와서 2만 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거의 고점 부근인 것 같은데 지금 우실만 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네옴시티 관련돼가지고 기대감이 물씬 반영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1선 어찌됐든 간에 시장 때문에 떨어졌던 간에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뭐 일단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나와줬던 것 같거든요. 금일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가 시장 때문에 회복을 합니다. 자, 근데 시장이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구간 21선을 바로 반등하면서 24,000원까지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낙폭을 확대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냐? 16,000원까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가 빠졌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24,000원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기 저항 구간이잖아요.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상승세가 위축된다라고 보시고 차익실현 매물들 윗골이 달리는 것들을 경계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26,000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약간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15% 절반가량이라도 이 구간에서 확보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16,000원 이 구간일 때 덜어낸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4,000원까지 반등 나오는지 21선이 재차 돌파를 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하락한다 그러면 16,000원까지도 염두를 해두셨다가 61선, 여기 6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기대를 해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제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했던 종목인 만큼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설명해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검색식,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종목들을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기급 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유튜브 댓글장에 커피 교환권 땡긴다 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방송 문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열정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천보이고요. 매수가가 23만 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빠집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열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천보 같은 경우에도 또 2000지 소재주들 중에서 굉장히 또 흐름이 부진한 종목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만 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3만 원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천보 기업은 나쁘지 네. 않다라고 봅니다.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전자 소재가 한 24% 가량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가 69% 수준입니다. 여기 그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우리 전액 첨가제가 되겠죠. 이 전액 첨가제가 2분기에는 중국의 락다운이 있으면서 고객사의 재고 물량 조정, 뭐 수주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는 공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우려감들을 해소시킬 그런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또 실리콘 응극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상용을 하면서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빠질 때도 계속 기회를 삼아가지고 대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우려감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정상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실적을 회복을 하고 실적이 회복이 되면은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지금도 시장이 빠지면서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기 이제 이전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주가가 15만 원하고 2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범위 안에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추세에 대한 전환들,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추세 전환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약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비중은 조금 높으세요. 50% 정도 가량이 가지고 계시는데 뭐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것들,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그냥 자본을 던져놓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열정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기급 등 주도주를 찾아주는 검색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교환권도 드리고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이렇게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에서 주식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정열 주식닥터가 준비하신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또 어제 공략주가 또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플랫폼 제품이라든가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 운전 감지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이 현대 모비스와 함께 2014년부터는 BMW, 아우디 시작으로 벤츠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달에 인수한 회사인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이 있는데요. 이 포티투닷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거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현대차랑 기아차가 연말에 출시 예정인 G90 시작으로 내년 출시되는 EV9, EV9,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 이런 차들에서도 레벨 3 자율주행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주 거래처의 자율주행 라인업이 증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설명을 드리면요. 3,600원에서 3,750원, 오늘 일단 마감을 3,785원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750원 이하로 최대한 낮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1차 4,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는 4,200원, 손절가는 3,400원, 지지구간들 이탈하는 거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는데요. 오늘 3,785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요. YG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음악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음원, 음반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MD 제조, 유통 판매업, 광고 대행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 하이브하고 위버스 컴퍼니 YG 플러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주요 주주가 됐는데요. YG 플러스가 주요 주주로 하이브를 받아들인 이후에 비주력 산업들을 정리를 하고 본업, 그러니까 음반 판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YG 엔터하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그리고 음원 유통 이런 것들을 담당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활동 성적 이런 것들은 곧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데 이어서 네. 1, 2위를 동시에 석권을 하면서 성적을 좀 잘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모멘텀들도 긍정적으로 주가에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그런 그룹 중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블랙핑크라고 합니다. 자, 블랙핑크 앨범을 비롯해서 음원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10월 17일에 공개가 되는 르세라핌이라는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 기업이 미니 2집 안티프레자일이라는 이 미니 2집을 출시할 예정인데, 선주문 양이 벌써부터 4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컴백하는 트레저도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5,000원에서 5,500원, 조금 널널하게 잡아드렸습니다. 5,000원에서 5,500원 매수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6,200원 수준, 그리고 2차는 6,500원 수준까지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100원 수준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전문가님도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많이 듣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블랙핑크의 또 이 빌보드 1위 소식과 함께 또 오늘 급등했던 YG 플러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그런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공략주부터 종목 상단까지 알찬 정보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 스탁 시즌 2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열정적인 주식 정보들 가지고 다시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